아름하고 날렵한 턱선, 오늘날 미인이라는 단어에 꼭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바로 V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갸름한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보톡스나 경락 마사지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갸름한 성형외과인데요. 이곳에서 V라인의 모든 것을 찾아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남에 위치한 갸름한 성형외과. 들어가 보니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답게 깔끔하고 환한 내부가 인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계신 의료진 모두가 신의 손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갸름한 성형외과가 다른 성형외과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성형외과는 한 영역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온 게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전문 병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안면 윤곽을 중심으로 해서 뼈 수술을 지속적으로 17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게 저희 병원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대표 안면 윤곽 양악 수술 전문 성형외과로서요. 양악 수술은 또 어떤 수술인가요? 양악 수술은 일단 그 위턱이나 아래턱의 위치가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들, 예를 들면 입이 나온 사람들, 주걱턱인 사람들, 무턱인 사람들, 특히 좌우로 틀어진 경우는 비대칭이 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위턱이나 아래턱을 정상 위치로 옮기는 수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악술은 미적으로 많이 예뻐지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분들이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가장 편한 위치로 가야 되는 수술입니다, 양악은. 그래서 수술 방법이나 수술 후 관리를 하면서 턱관절이 가장 최적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교합을 할 때 편안하고 기분 좋도록 이렇게 기능적인 면에서 회복이 완전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럼 선생님, 양악 수술을 계획하시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양악 수술은 이제 우리가 씹어먹는 위턱과 아래턱이 다 이동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뼈가 완전하게 굳는 데는 한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식사하는데 불편이 있는 수술이라는 것을 수술 받는 분들이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되는 수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턱과 아래턱이 골격적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치아들이 톱니바퀴처럼 완전하게 몰리기까지는 치아 교정이 또 동반되어야 되는 수술인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씹는 데까지는 한 달이 걸리고요. 또 치아들이 완전하게 교합이 만들어지도록 치아 교정을 하는데도 한 1년 내외가 걸릴 수 있는 게 이 수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합이 좋아서 치아 교정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옆모습으로 해서 나온 양 갸름한 성형외과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명의 대표 원장과 페이닥터로 구성된 병원과는 달리 17년 동안 안면 윤곽 전문의 3명과 마취과 전문의 1명의 공동대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윤곽 수술이 얼굴 선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작게 만들거나 뾰족하게 만든다고 다 이뻐지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얼굴형에 맞게끔 진단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앞턱 수술만 하더라도 무조건 뾰족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폭도 줄이기도 하지만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있고, 인매에 또 맞게끔 앞으로 빼거나 뒤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실제로 앞턱을 조작하는 경우만 해도 20가지가 넘게 10매까지가 될 정도로 많은 그 진단이 내려지고 수술 방법도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 얼굴형에 따라서 얼굴형뿐만 아니라 근육이 많으면 근육을 또 손을 대줘서 줄여야 되고, 살이 많으면 살을 또 처리해줘야 되고, 피부 탄력도 또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는 수술 한 가지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사람에 가장 맞는 수술을 진단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수술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면 윤곽술을 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눈 수술을 해서 가장 좋아질 사람은 나머지 얼굴이 다 이쁜데 눈이 안 이쁜 사람이듯이 윤곽 수술 역시
다 이쁜데 아니면 얼굴형이 안 이뻐서 그러니까 얼굴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수술할 때 가장 많이 좋아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광대가 나와서 인상이 강해 보인다든지 얼굴 중앙부 폭이 너무 넓다든지 아니면 턱선이 강해 보인다든지 너무 길거나 짧아서 조화가 안 맞을 때 세세한 진단은 성형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 성형외과 선생님이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위에서 봐도 그냥 너는 여기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겠죠. 안면윤곽 전문병원이라고 하니까요 왠지 믿음이 더 가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을 조금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병원을 둘러보면서 갸름한 성형외과의 이모저모를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3D CT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각도로 여러 장을 촬영할 수 있고 3차원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얼굴뼈의 상태와 모양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얼굴 바로 밑의 근육과 지방의 상태, 신경과 혈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데이터를 토대로 정밀하고 정확한 사전 진단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아까 환자분이 이 기계에서 뭘 찍고 계시던데요? 어떤 기계인가요? 이거는 환자분이 상담 들어가시기 전에 찍는 기계인데요. 근육, 지방, 혈관, 신경선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기계세요. 와, 그렇게 신경, 근육, 지방, 혈관선까지 다 나오면요. 환자 개개인에 맞는 수술을 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개개인에 맞는 수술을 하실 수 있고요. 그거 환자분 수술하실 때 환자분 얼굴, 그리고 일반 사진, 그리고 이거 CT 찍은 판독하신 사진을 보면서 직접 수술을 하시니까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갸름한 성형외과는 전담 교정치과 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수의 치아교정 전문치과와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돌출입의 교환 문제, 하악 전돌증의 치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실, 이런 단어는요. 볼 때마다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병원이 그나마 나은 이유가 환한 조명과 또 아늑한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지금 수술 중이신데요. 그 수술 전에 차트를 또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수술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이 환자는 주걱턱 환자로서 하악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위치로 넣어서 얼굴의 길이를 짧아 보이기도 하고 입이 좀 더 들어가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는 하악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초음파 절삭기 본스카펠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개발해 FDA 인증을 받은 특허 장비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단한 골 조직을 초음파로 절삭해 수술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연조직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출혈을 줄일 수 있으며 붓기가 적어 수술 후 보다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수술하는 거를 봤는데요. 살짝 봤는데 만년필 같은 도구로도 수술을 하고 계시던데 어떤 도구인가요?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톱 외에 전동 톱 외에 이거는 초음파 절삭기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뼈에서 나는 출혈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술 후에 부기가 좀 더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면윤곽이나 양악 수술을 할 때 마취가 일반 수술과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안면 수술하고 양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그 입 안이나 코가 많이 부을 수도 있고 또 피가 스며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심한 경우에는 그 턱 아래쪽 목까지 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냥 마취 튜브로 뽑으면은 환자가 숨 쉬는 데 굉장히 곤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마취 호스를 뽑기 전에 충분히 그 입 안에 있는 그 뭐 피나 그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붓기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상태가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튜브를 뽑고 또 뽑은 후에도 일정 기간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환자가 숨쉬기 편하고 또 분비물이나 피가 흡인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폐로 흡인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관찰이 많이 필요하죠. 통증까지 마취과 전문의가 전담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수술 후 통증 이젠 걱정 없습니다. 여기는 여성분들한테 친숙한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마사지 받을 때 많이 봤거든요. 지금 마사지를 하고 계신데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고슈퍼 관리라고 하고 있고요. 턱선이나 이제 수술하신 분들을 위해서 혈액순환에 좋고요. 목까지 관리하면서 임파선에 도움이 많이 돼서 붓기가 조금 빨리 빠져요. 붓기가 빨리 빠지면은 네. 수술하시고 나셔서 바로 네. 며칠 있다가 또 정상적인 네.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수술하시고 나서 바로는 조금 힘드시고 아무래도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붓기 관리를 통해서 적어도 2, 3주 후부터는 조금 큰 도움이 되고요. 이제 흉살이라고 여기 밑에 딱딱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까지 조금 빨리 풀어주는 거에 도움이 돼서 길게는 뭐 3개월까지도 계속 붓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돼요. 수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붓기 관리. 다르만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후 관리에 필요한 카복시 테라피, 고주파 관리, 헬륨 네온 레이저, 온열 치료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환자들의 보다 빠른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내외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또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편안한 네. 분위기가 나네요. 일부러 이런 전시장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 조금 더 편안한 이미지를 추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긴 또 샴푸실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안면중각이나 양악 전문병원이어서 머리 감기가 힘든 환자분들을 그 다음날 바로 치료를 하면서 머리도 감겨드려요. 뿐만 아닙니다. 의료 국제화 시대에 대한 시도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태국의 의료진에게 첨단 기술 및 수술법을 강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성형 분야에 있어서 중국 및 외국 환자들도 참 많은데요. 이 병원은 또 어떤가요? 아무래도 동양인들이 그 서구적인 얼굴을 원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태국, 동남아 사람들도 현재는 한국에 많이 오고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분들도 아무래도 주위에서 윤곽수술을 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한국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얼굴형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좀 더 선호하고 한국인의 얼굴형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르만 성형외과의 목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를 수술하는 것보다 저를 만난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수술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좋다라는 말 들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으시죠? 물론 첫인상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지만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또 부드러운 인상까지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까지 메디실크로드의 김민경이었습니다.